남동생, 여동생 가족과 함께 안면도라고 하는 해수욕장이 있습니다. 그곳에 가서 1박 2일로 다녀오는데요. 여름에 특별히 아이들을 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. 아이들이 뭐 7살, 5살, 4살 이런 나이에 젊은 부부들이 가족을 위해서 또 어린이를 위해서 여행을 많이 가게 됩니다. 20년 전이니까요. 이때 당시만 해도 뭐 내비게이션이 없었어요. 그래서 차마다 큰 지도를 갖고 다니면서 어떻게 가야 될 건가, 어느 길로 갈 건가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이제 안면도에 도착을 하면은 자리 정리가 되겠죠. 텐트를 치고 또 식사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들, 코펠, 바나 세팅하고 또 식사를 하게 되는데요. 특별히 아이들을 위해서 항상 또 신경을 씁니다. 간식거리를 준비해가지고 즐거운 시간 갖도록 하고요. 일반적으로 이렇게 야외에 나오면 삼겹살이 최고죠. 삼겹살에다 된장찌개 그리고 밥, 이 정도는 뭐 야외에서 최고입니다. 다들 삼겹살을 맛있게 먹고 또 디저트로 뭡니까? 이 아이스크림도 먹게 되죠. 아무래도 막내가 최고 귀염을 받게 됩니다. 이렇게 우리 그 조카 유나가 있는데요. 최고 어린 막내예요. 넓게 펼쳐져 있는 안면도의 앞바다 모습인데요. 백사장이 참 좋습니다. 또 이렇게 줄을 서가지고 물로 씻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. 해수욕장이다 보니까 20년 전만 하더라도 열악했죠. 그래서 지금은 뭐 워낙 샤워 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편리한 여행을 할 수가 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뭐 그렇지가 못했습니다.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최고 행복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준비를 해왔는데 이거 보세요. 튜브에다 이제 바람을 넣고 있습니다. 조그만한 튜브로 된 배죠. 이러한 기구를 통해서 이제 아이들이 바닷가로 가게 될 텐데요. 이렇게 이제 바람을 다 집어넣고 해변가로 나갑니다. 뭐 가다 보면은 또 보지 못한 여러 가지 바다의 개라든가 또 조개를 보게 되고요. 또 뭐 막껏 즐거운 마음으로 뛰고 뭐 난리 났습니다. 저 앞바다가 이렇게 펼쳐져 있는 이곳에서 이제 이 더운 여름을 한동안 또 즐거운 시간으로 있게 되는 거죠. 서해안은 수위가 점진적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위험성 면에서는 동해안보다는 상당히 낮습니다. 이날따라 파도가 상당히 세기 때문에 아이들은 위험한 줄도 모르고 마음껏 즐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. 항상 아이들 옆에는 이 보호자가, 부모가 옆에 있어야 되겠죠. 언제 어떻게 들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바다라고 하는 특히 물엔 조심을 항상 해야 됩니다. 서해안 바다가 이렇게 파도가 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인데 오늘따라 바람이 불고 파고가 이렇게 센 것 같습니다. 이 아이들의 동심, 이 바다의 파도를 타는 추억은
영혼이 간직하겠죠. 얼마나 즐거운지는 얼굴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. 뭐 점심 식사도 맛있게 했겠다. 이제 든든한 예, 배를 채우고 즐거운 한바탕 물놀이를 하면은 출출한 그런 시간이 또 오게 되죠. 예, 이제 예, 엄마, 아빠 물놀이 한 다음에 출출한 배를 채우기 위해서 식사를 또 다시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. 뭐 이래저래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벌써 석양이 예, 눈에 들어옵니다. 금방 예, 해가 떨어지는 것 같고요. 갈매기도 이리저리 움직입니다. 이렇게 석양을 바라보면서 아이들이 옹기종기 앉아서 라면을 먹는 모습이 참 귀여워요. 뭐 이때만 해도 라면이 최고였죠. 뭐 오늘 지나온 얘기를 또 하면서 즐거운 추억의 한 페이지를 만들어 본 것 같습니다. 동생들, 내외, 또 자녀들과 함께 추억의 시간을 가졌는데요.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족과의 귀한 시간을 갖는 것은 상당히 소중하죠. 자주 만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어린이들과 함께 이런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참 의미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. 이제 아이들을 다 먹이고 나서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게 되죠. 이렇게 이제 해는 다 떨어졌고 불빛에 의해서 옹기종기 앉아서 지나온 얘기도 하고 여러 담소를 나누면서 이 밤을 지새우게 됩니다. 2부는 다음 편에 보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